네, 패키트릭입니다. 우선 첫 번째 뭉치입니다. 첫 번째 뭉치는 모든 카드들을 에이스로 가져왔습니다. 에이스 4장을 2장씩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뭉치의 카드의 4장에는 제이들로 가져왔습니다. 제이도 역시 이렇게 두 뭉치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지금 에이스 위에서부터 하나, 두 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이가 두 장이 있습니다. 맞죠? 제일 밑에는 클럽 A, 두 번째는 하트 A입니다. 세 번째는 다이아 A고요. 네 번째는 클럽 A입니다. 네, 신호를 주게 되면은 모든 카드들이 다 제이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잡아서 날려줍니다. 그러면 카드 중에 한 장인 스페이드 제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진 스페이드 제이는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이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신호를 주게 되면 여기 있는 카드들은 모두가 바뀌어서 10, JQKA로 바뀌게 됩니다. 카드 뒷면 혹시 생각이 나시나요? 빨간색이었죠? 신호를 주게 되면 모든 카드들의 색깔이 전부 다 다른 색깔로 바뀌게 되는 마술입니다.